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이민자들이 캐나다 문화에 대한 적응 및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비단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 시험에 언어 능력 평가 단계 도입을 발표하는 등 이제는 영어가 언어 소통의 수단을 넘어 캐나다에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민권 시험에서 4%에서 8%에 불과했던 불합격률이 이민제도 개정 이후 25%로 치솟는 등 실질적인 영어 교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교육비라는 추가 지출로 막상 시작하기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러한 신규 이민자의 언어 소통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엘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기본 및 중급 수준의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영어 강좌가 있습니다. 영어도 배우면서 밴쿠버 현지 소식까지 접할 수 있는 영어 신문 읽기 강좌가 바로 그것인데요. 네,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을 이제 몇십 년 해왔지만 역시 신문을 읽는 거, 여기 이민자로서 신문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요. 이것을 하기 시작한 동기는 너무나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신문 구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영어 신문을 이제 구독하게 되면은 그 읽는 그 기쁨이 굉장히 많아요. 일어나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 또 밴쿠버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의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 교민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신문은 여러 가지 현지 소식 및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네, 한국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참석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또 유창하게 이렇게 그 저희 교민들에게 이 영어를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뭐 오늘 첫 자리인데도 굉장히 활기가 있고 또 단순히 신문 영어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문화 혹은 정치, 철학에 관한 그리고 캐나다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을 영어로 아우러서 이렇게 풀어주신 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어 신문을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읽기 쉽도록 강좌해주며 한인들이 많은 코키틀람에서 이루어져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 강좌를 한 것은 한 3년 전부터 캐리스델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오는 사람이 코키틀람이나 서울이나 메트로타운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한인회관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예, 저 회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여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매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예, 그 날짜 금요일자 신문을 가져오면 됩니다. 아, 그렇게 되고 앞으로 이제 숫자가 많이 있으면 저녁반도 하려고 해요. 저녁반 한다면 한 7시가 될 것 같습니다. 7시에서 9시 반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